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경매 방송을 두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응찰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배송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빠른 건 어제,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일괄 다 배송을 마쳤고요. 출발을 시켰고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시면 좋은데, 이번 주는 조금 늦어진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손되는 것들이랑 뽁뽁이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손되는 것들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이번 물건들은 파손 없이 다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루는 것들이 빈티지 앤틱이다 보니까 또 물건을 받아보시고 만족을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경매 때 어떤 걸 올릴까 또 고민을 하다가 작은 소품들을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3분의 1, 4분의 1 될까요? 다 꺼내진 못했고 대략 이런 것들 이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수다 떨려고 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제가 진짜 아끼는 세브르 시계인데, 네, 이쁘죠? 정말 네임답게 정말 아름다운 시계인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라운더비 골무인데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예, 여긴 로얄 알버트. 사실 요거 하나가 없이 왔어요. 혹시 저에게 로얄 크라운더비 골무 하나 선물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쉬운 대로 일단 꼽아놓고. 어제 밤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늘에 별이 보인다. 제가 서울 살면서 사실 하늘 쳐다보고 별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연이나 하늘 보면서 별을 보고 이런 거를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지방 사시는데 날이 맑았는지 하늘에 별을 보시고 제 생각이 나셔서 전화를 하셨는데, 진짜 기분 좋은 전화였는데, 우리 아빠가 나이가 드시더니 감수성이 풍부해지시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리모지인데, 요런 색깔 리모지 잘 진짜 이쁘죠? 네, 보통은 저희 마젠타 색깔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인데, 사실 요런 색이 조금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포, 미니 대포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있고, 이 색도 사실 좀 귀해요. 골드 색상 너무 예쁘죠? 또요 저번 시간에 티팟 되게 인기 많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작은 미니어처 티팟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또 보증서, 뭐 설명서 이런 것까지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런 종들도 있고, 안에 이거 보세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예쁜 작은 액자들도 있고요. 포커스가 잘안 잡히네. 이런 것도 이거 먼지 진짜 많죠. 어떤 건 정말 상태가 완벽하게 오는데, 나좀더 예뻐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먼지가 가득인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건 제가 최대한 닦고, 또 이렇게 이것만 물티슈만 하면 안 돼요.
또 천으로 해야지 얼룩도 안 남고 최대한 그렇게 예뻐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반짝반짝 빛나지네요. 또 독특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있고 아 그리고 진짜 너무 예뻐요. 부츠도 있어요. 리모지 부츠 너무 예쁘죠. 벌써 영상이 5분을 넘어섰어요. 제가 요즘 LTE 시대고 영상 너무 길면 지루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얼른 정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한 시간도 떠들 수 있는데 짠 알라딘 신발도 있고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세브르 시계는 진짜 사랑이에요. 이거 봐요. 먼지 많죠. 제가 예쁘게 닦고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다 이쁘다고 너 안 이쁜 게 뭐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좀 이런 트링켓도 너무 귀하고 예쁩니다. 이런 종도 있네요. 아 예쁜 주전자. 이거 뭐지? 물, 그 화초에 물 주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대략 이런 것들 또 있구나 해주시고요. 제가 예쁘게 어울리는 구성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예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